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점자의 마음심자, 마음에 점 하나 찍듯 그렇게 가볍게 먹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현대인들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사실 아침들을 많이 거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은 오히려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과오불식 이랬습니다. 5시, 우리가, 5시라고 하는, 정오라고 하는 게낮 12시가 되겠죠. 5시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낮 11시에서 1시까지, 뭐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11시 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5시에는 심장하고 소장, 우리가 경락적으로 심소장이 유지하는 시간이다. 근데 심소장이라고 하는 건, 심장하고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많이 소모하는 장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비위로 혈액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이나 소장이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정작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생긴다, 아니면 열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담 없이, 또 여러분 점심을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춘곤증, 봄에는 춘곤증이 오겠죠. 봄에 이제 굉장히 노곤하고, 마찬가지로 식곤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과하게 드시면 비위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머리로 상대적으로 혈액이 못 가기 때문에 몸이 노곤노곤하면서 잠이 잘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을 드시는 습관을 갖고, 점심은 아주 마음에 점 하나 찍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식습관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